물론 1위와 2위가 올라가겠지만 그 선수들의 기록도 아마 23초 이 중후반대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자 중등부 이제 마지막 4초의 경기만 본인은 앞만 보고 달리지만 바로 옆쪽에 이제 바람 소리, 선수들이 달리는 소리 모든 게 다 느껴지거든요. 네. 자, 곡선주로에서는 앞과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들이 본인과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선수들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가 아니죠.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것처럼 직선에 돌입을 했을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200m 남자 중등부 마지막 준결승 4조의 경기입니다. 자, 4조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빠르게 곡선 주로를 선수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 지금 3번과 지금 5번이에요. 네, 자, 6번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6번 레인에 있는 선수가 가장 먼저 직선 주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선두 격차 벌리면서 그리고 지금은 2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7번 레인에 있는 빨라요. 선수가 힘을 내고 있는데요. 전광판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조금 더 스퍼트를 올리면서 따라붙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선수들도 아, 이 정도 거리면 잡아볼만 하겠다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200m 같은 경우에는 이 막판에 또 힘이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 출발한 이후에 직선 주로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는 6번 레인에 있는 선수였습니다. 네, 3번과 4번 선수의 시간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 선수인데 김한 선수였군요. 23초 08의 성적으로 1위. 그리고 대전 구봉중학교의 김선구가 23초 88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위와 2위의 차이가 정말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0.01초 차이였어요. 네.